귀신을 쫓는 행위를 축사 또는 축귀 행위라고 하죠. 축사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는 등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축사 행위를 신학적으로 풀어보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세대학교 신문철 교수는 축사 사역을 인정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몰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축사 사역만 강조하는 것은 편협적인 신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사와 그다음에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성장을 동시에 갖고 가는 그러한 방향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 교수는 또 축사 사역을 할 때 구토를 한다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 또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영광교회 이혜훈 목사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오직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을 우리가 지향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나 신학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신학보다는 귀신 중심의 신학으로 이 균형을 잃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사 사역에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신 교수는 축사 사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축사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축사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게 그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표적으로서 저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이 돼서 발제자들은 축사 사역을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 복음 전파에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